클래스 지크 선수까지. A little over 2 years ago, we got the first glimpse of Riot's tactical shooter. And just 12 months later, we launched the Valorant Champions Tour Global. 발로란트의 여정이 시작했지. Where 16 of the top teams competed to call themselves the best in the world. 저희가 여러 단계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or the chance at both Masters Reykjavik and Berlin, 마스터즈와 they had the아이슬란드에서도 only thing that mattered. 베를린 trust 거쳐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필요했던 거는 오로지 팀 안에서의 신뢰였습니다. 어센드가 발로란트의 초대 챔피언입니다. 자, 이제 어센드의 각각의 선수들이 이 트로피를, 이 소중한 트로피를 한 번씩 깨물어도 네, 보고 네, 금은 아닐 거예요. 예. 예. 금이면 저렇게 못 들어요. 예. 예. 진짜 이 정도로 좋다. Long and arduous journey over the last 12 months for all of our teams. But the five 네, 정말 길고 고생도 많은 여정이었는데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는 이 다섯 선수가 본인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조별 리그에서 첫 번째 시드로 올라오면서 또 팀 시크릿이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거기서 이기고 또 우승급으로 불려왔던 팀 리퀴드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까지 올라와 드디어 초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스타즈 선수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SNS에서 제가 봤는데 1년 전에 뭔가 아무 경력이 없는 선수들이 이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해줬다면 믿지 않고 비웃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결승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가 그 마지막 세트에 갔을 때도 사실 이게 뭐 아직 경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그 현실도 뭔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딱 끝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뭔가 딱 현실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트로피는 어떤가요? 뭐 좀 무거운가요? 저 일단 강해가지고 뭐 힘이 많으니까 무거운 건 괜찮은데요. 트로피가 굉장히 멋있네요. Starkso said something else that I think has been a sentiment for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스타즈 선수뿐만 아니라 스타즈 선수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었는데 지금까지 어센드는 시네드와 친구들로 불려진 팀이었는데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팀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I mean, this tournament is the proof of the it's not Snedd and Friends because 이번 대회에서 증명한 것 같습니다. 시네드와 친구들이 아니고 저도 사실 안 좋은 컨디션의 경기 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다 도와줘서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ll right, from there I'm going to jump over to Kiles. 그러면 킬레스 선수. 방금 눈물이 멈추지 않던데 지금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근데 물론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챔피언스 그 첫 세트를 패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연승을 하면서 결승에 왔지만 결승에서는 물론 풀세트까지 또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가 있었는데 이 챔피언스의 여정에 좀 어떤 기억이 남는가요? 저희는 이 챔피언스를 통해서 계속 뭔가 저희가 계속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성장함으로써 진화함으로써 이 결승에서 패배의
대회를 하면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콜드 선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센드를 좀 비교적으로 과소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말도 있었는데 들어보고 싶네요. 뭔가 다른 팀이나 뭐 분석가들이 오히려 좀 더 과소 평가를 하거나 별로 신경을 안 썼을 때 기분이 어떤지. 지금은 사실 이제 초대 챔피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그러지 못하겠죠. 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 EMEA 이제 첫 번째 마스 지역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뭐 안 좋은 경기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과정 동안에 이제 뭐 예상치 못한 팀한테도 패배도 하고 또 이기는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정말 많고 다양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서로 강해지고 같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뿌듯하고 이 모든 게 아무튼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변화 안에서 물론 지크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크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팀에 합류한 선수인데 이 팀을 들어오면서 이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뭐 정말 제 인생의 최고 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정말 지금 감정이 뭐 그냥 넘쳐 흐르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 그 뭔가 굉장히 긴장이 많았는데 비버키드 상대로 저희가 재경기를 해야 됐던 순간부터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저희의 최고의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러므로써 저희가 세계 최강팀이라는 걸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크 선수 또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또 엔트리에 대한 뭔가 편견도 많이 바꿔주셨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본콜드 선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지 선수가 그냥 어떤 포지션을 해도 정말 항상 노력을 제일 많이 하고 킬도 제일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저희가 또 질 때도 저희 분위기도 올려주고 저희가 프랙처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지크 선수가 저희한테 야 그냥 정신 차려 지금 월드 챔피언십이다 정신 차려 이렇게 좀 분위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저희 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선수입니다. 뭐 더 추가할 건 없네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본골드 선수가 얘기해 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최대한 노력을 했고 프랙처에서는 특별히 그냥 저희가 제가 그냥 항상 먼저 또 뛰어나가면서 팀원들한테 뭐 짐은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또 그 다음 세트 해야지 지금 어차피 챔피언십 결승인데 일단 뭔가 멘탈적으로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초대 챔피언이라는 게 뭔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또 이 이후에는 좀 휴식의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긴 1년 동안 엄청난 노력과 또 그 과정을 다 봐온 감독님이신데 물론 지금 이 무대에 있는 선수와 뭐 감독님 외에 이 팀 전체가 그 한 노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뿌듯하신가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 발로란트를 정말 사랑한다는 부분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팀을 시작했을 때는 뭐 유럽에서 1위를 한 번쯤 할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큰 기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건 너무 놀랍고, 사실 팀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가끔은 제가 뭔가 동물원에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난리스럽고 막 에너지도 너무 넘쳐흐르고 해서 좀 난리스럽기도 한데, 그게 오히려 또 그만큼 열정이 있고 정말 활발한 아이들이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성장은 하지만 또 저희의 색깔을 잃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 그리고 또 뒤에서 저희 서포트를 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또 저희 그 멘탈 코칭을 해주신 코치님께 정말 너무 필요했다고 느껴집니다. 토마스라고 멘탈 코치분이 계신데 정말 어느 팀도 멘탈 코칭은 진짜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e more time on doing what no other team has done.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세계 어느 팀도 다시는 할 수 없는 이 업적, 초대 챔피언이 된 어센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Celebrate the end of the 2021 Valorant Esports year by looking at the Prime Gaming post-match highlights. Ascend!